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7월 21일 일회경마 조철 스타일 조철의 진검다리 UCC 일회경마 시작합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 금요경마 다 끝났고 7월 셋째 주 일회경마입니다. 아, 뭐 이래저래 비도 오고 정신도 없고 배당이 정신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일요일도 그렇고 특히 또 오늘 토요일도 그렇고 오늘 토요 경마는 또 마지막 경주는 대가리 놓고 때렸던 놈이 마체 이상으로 또 버벅대고요. 오늘 뭐 토요 경마 시원하게 두 개 정도 때려 먹긴 했는데 이게 승부처에서 때려 먹어야 돈이 되는 건데 일반 경주에서 맞고 승부처에서 이거 삑사리가 나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썩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적중 결과는 뭐 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과천 1경주에 멋지게 한 발 놓고 시작했습니다. 4번마 파워 파크블레이드, 3번마 골드필드가 대가리판일 때 4번 파크블레이드에 야나철이었죠. 11번마 장수나복 4번 11번 19.5배 시원하게 한 방으로 때려 잡으면서 과천경마 멋지게 한 방으로 스타트 했고요.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였습니다. 첫 승부에서도 뭐 대가리 팔리는 6번마 청수여로가 아니고 8번마 초등로즈, 자,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로 놓고 8번 6번 12.8배 거기 3번마 매니스탠드가 8번 3번이 주격이고 8번 6번이 방어인데 자 아쉽게 8번 6번 3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12.8배 한방 걸렸고요. 거기 3복승 12.9배 한 13배까지 쌍복 3복이 다 걸렸는데 주력으로 한방 꽂았어야 이게 돈이 되는건데 자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8경주에 짭짤한 배당이 또 하나 걸렸죠. 6번마 군자 삼락에 9번마 백호평정 25.5배 복승식은 12.4배였고요. 자, 제주 8경주에 배당이 하나 또 걸렸고 그 다음에 과천 5경주에 또 한 번 제대로 한구라가 걸렸습니다. 11번마 프라이빈맨은 쌍복 대가리고 야,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배당이 폭탄을 맞았어요. 종합지 여러분들 보시면 점 하나 있는 백판이었는데 4번마 갓 오브 삭스 옥션이 탄 거 11번 4번 이게 한 20몇 배가 나왔을 때 조철이 한방 주력 한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나중에 복승식이 12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1.7배 자 쌍둥이 16.2배 11번 4번 시원하게 한 방 또 꽂아 먹었고 그 다음에 8경주 과천 8경주였죠 3번 금화스였는데 5번 티아버터치 3번 5번 자 이게 뭐 한 7.5배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먹었는데 뭐 이래저래 아무튼 마지막 경주 우리 승부처에서 좀 황당했죠. 7번마 라운프티어스가 잘 뛰다가 마체 이상이 생겼고 뭐 어차피 못 맞추는 것입니다. 2번 상단마마 11번 오피세븐 뭐 폭탄 배달이 터졌는데 자 아무튼 경마라는 게 승부처에서 한방 조져 먹어야 이게 돈이 되는 건데 뭐 조철은 조철이 이겨야 이겼다 그러죠. 아무튼 어제 오늘 금요일 토요일 배당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여러분들께 만족할 만큼 시원한 거 하나 때려지는 못해가지고 조철이 좀 양이 좀 바짝 올랐어요. 오늘 뭐 19배짜리 16배짜리 완짝완짝으로 때려먹긴 했습니다만은 성에 차질 않고 아무튼 요번 일요일날 금토일 이제 세 번째인데 배당 하나 꼭 잡아야죠. 조철은 고배당을 노리는 예상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이렇게 배당이 많이 터지는데 이건 뭐 쪽팔리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배당 한두 대는 좀 잡아드리고
이번 주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 절치부심 칼을 갈고, 자, 오늘 일요경마 묵직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조철 스타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 2경부터 들어갑니다. 2589텐 2589텐 부산교차는 1경주와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경마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아무튼 일요경마 무조건 여러분들께 멋진 마법, 멋진 승부 마법으로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조철도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할 겁니다. 현장에서 내일 야물게 여러분들 더블백에다 꽉꽉 채워 담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조철의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역시 조철이구나 하실 그럴 만한 예상으로 꼭 자신있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5분 1300 핸디캡이고요. 자, 2경주는 첫 번째 상한가 예측권 10장 초구에 한방 때리고 들어갑니다. 대부분 2경주가요, 현장에서 배당판이 좀 어수선하게 붕 떠있습니다. 1번 방탄마, 4번 프리마디케, 5번 코일로, 7번 싱그로운 타임, 8번 마이티러, 10번 화이트킹까지인데요. 승분전 맞는 마필드라고 기존 5분 마필드라고 암말 경주입니다. 가시나들 게임인데, 자, 먼저 1번 게이트의 코리안 오크스 경기 동지사배 대상 경주 나가서 좀 하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자, 그래도 대상 경주 센 놈들 틈에서 잔뼈가 붉은 1번마 방탄마, 기승기수는 이동화 기수, 좀 얼레리 벌레리가 탔어도 편성 자체가 센데서 놀았던 놈이기 때문에 무시 못하죠. 자, 4번마 프리마니케도 직전 경주 문서영이가 약간 어부들이 있으면 있어도, 자, 이제 걸음발이 터져오기 시작한 4번마 프리마니케 흙만 안 맞고 잘 외곽으로 타고 돌아오면 짭짤한 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고, 5번마 코일로란 마필이 7,500만원짜리 체플로열 새끼 가격이세 꽤 비싼 놈인데, 자, 이제 직전 경주로 마필의 주시가 좀 올랐습니다. 자, 5번마 코일로 안토니오 기수가 안장에 올라갔는데, 자, 5번마 코일로가 있고 7번마 싱그로운 타임 매니피 새끼 역시나 뭐 기본 가닥지 있는 놈이죠. 최근 직전 경기 아쉬운 참착이었는데, 자, 유승환이가 절치부심 다시 한번 칼 갈고 있고, 8번만 마이티럭도 빅투아르 기수가 직전에 워낙 대가리가 널널하게 쳤습니다. 외곽에서 선행 전입 가면서 대차로 깨고 올라왔는데 8번만 마이티럭, 거기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 10번만 화이트킨도 직전에 최적점계 2번 게이트긴 하지만 외곽에서 흙 안 맞고 선입으로 갖다 붙는다면 좋은 성적이 또 예견이 되는 10번마 화이트킹까지. 자, 이거 6마리 싸움인데, 자, 이 중에 대가리 한 마리 조철이 딱 뽑아놨고 쌍승치까지 노립니다. 자, 이 6마리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 3마리 갖다 셸이 잡아 꺾어버리면, 자, 달러박스 대가리에 짭짤한 환수 주력 한 방이면 상한가 가는 거죠.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조철이 잘 뽑아놨으니까, 자, 그놈 놓고 시알떼기 없이 팔리는 인기만 샷꺾고 중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때리면서 스타트 할 테니까요. 자,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국산 6분 1700 결정 시연입니다. 자, 요거 5경주에서 상한가만 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뭐 어제 오늘 상한가를 못 때렸는데, 원래 오늘 토요일날 상한가 두 번 때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승부처로 간가지를 못해가지고 상한가를 못 때려먹었죠. 뭐 기껏해야 세 장씩 샀는데. 자, 요거 5경주는요 긴 소리 안 드리고 이거 무조건 상한가만 때리겠습니다. 직전에 우리가
아쉬움 남겼던 생법만 만석증 이거 놓고 승부 들어갔는데 아쉬운 참착이었고. 자, 직전 경기 이마필 역시도 늦취구로 아쉬움 남기면서 참착했던 8번만 청담오랑이가 있죠. 자, 3번, 8번. 38 광땡이 지금 백길이 가고 있습니다. 3번, 8번. 자, 그런데, 자, 이번 5경주는요. 자, 3번, 8번. 백길이를 깰 한 놈. 자, 그 놈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이게 그, 삼통 수술한 다음에 세 번째 경주 갖는 3번만 만석지기에 호전세가 대가리 꽂을 것이냐. 안토니오 기수가 아쉬운 참착을 남겼던 8번만 청담 호랑이가 꽂을 것이냐. 둘 중에 한 놈은 조철이 세게 보는데, 한 놈은 약하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붙여서 한 방, 고춧가루 낀 놈 한 놈, 강하게 노립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상한 다 때릴 그런 경우인데요. 자, 대한세가 안쪽에 1번 하늘스타나 2번 선샤인 특급, 그 다음에 5번 그린파크, 6번 킹포스. 자, 요런 마필들인데, 그 중에 한 마리 조철 눈깔이 딱 걸렸기 때문에 고놈을 노리는 메인 승부다. 자, 대끼리만 꺼내다 승부 보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자, 우리가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무조건 상한가 한 배 타고 시원하게 한 구나 좀 찍어 먹자고요. 어? 자, 5경주 메인 승부.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이거 뭐 50배, 100배보다 짭짤한 9배, 10배가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자, 과천 5경주 조철 시원하게 한방 째려가지고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시원하게 갈 테니까. 자, 5경주 자, 다시 한번 예고 드립니다. 과천 5경주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번 찍어 먹을 테니까. 자, 5경주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8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700 별점 B형이고요. 자, 이번 8경주 역시도 혼전성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제대로 걸렸는데요. 최고맨디가 기승너랑 7번마 콜윈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10번 게이트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죠. 내가 취입하고 들어오면서 무빙성으로.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에는 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직전에는 흙 안 맞고 최적의 전개로 왔다고 보는데, 자, 다시 한번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겠냐 없겠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고, 거기에 분담 중량도 52에서 54로 조금 늘었습니다. 자, 7번마 콜윈 저는 불안한 인기 1위로 보기 때문에. 자, 요거 8경주도 원래 메인 승부를 한방 때리려고 그러다가, 자, 뒤에 9경주, 10경주가 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A급으로 지정을 했는데, 충분히 자, 7번마 콜윈, 자, 대가리 팔리는 놈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이놈이 훈련심 50도 변화가 좀 왔고 기습 때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좀 각질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마필인데, 자, 요번에 이제 변경하면서 다 적응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승비수도 마음에 들고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7번마 콜윈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 대가리 쌍승식까지 대가리 놓고 후차권에 완장으로 아나짜리 한번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승부 한번 봅니다. 특히 뭐 33주에서 서인석인에서 8번 청담타이거, 3번 에디보컬스, 3번 에디보컬스도 이철 경이가 훈련 열심히 해놨고, 4번마 위스레니어도 선행 편하게 가면 한 방 쏘는 거, 5번 금화제니스도 마찬가지고, 자, 1번마 관화감성은 선행 바킹 일어나면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겠고, 자, 요런 마필 중에 한 방입니다. 날라박스 대가리 한 방. 자, 인기 1위 7번마 콜윈 뒤로 돌려놓고 중배당으로 한 방 시원하게 답답 지져먹는 경기 세 번째 승부처 8경주 달러박스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9경주입니다 자, 오픈 1800으로 열리는 대상경주 1강 스포츠배 대상경주입니다. 자, 1강 스포츠 대상경주.
재산경부터 조철민과 막 들어가야죠. 재산경부장 두 번 실패를 했는데, 자, 이거는 일간 스포츠에는 무조건 조철이 한 구라좀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번 구경주 일간 스포츠배는요,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터졌습니다. 배당판, 뭐, 깜빡깜빡 되는 게 무조건 이거 10배 이상 나옵니다. 아마 3번만 명품 축제가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물론 최근 끈기 보여준 거 있고, 참새마필 가능성 있고, 잠재력 있고, 부담 중량 4kg 넓고 다 좋은데, 야, 이번 경기 이놈 때려 잡으러 간, 이것도 늦집 3착으로 구약구에 올라오다 말 수도 있어요. 명실상부하게 센 놈들 한번 같이 붙었는데, 1번 브레고리부터 3번 명품 축제, 거기 6번 마 초인마, 9번 심장의 고동, 10번 샤크 대장고, 11번 피닉선, 거기에 뭐 안쪽에 2번 마 88 빅토리까지 기습 때릴 수 있는 놈들,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자, 그 중에 인기 1위가 지금 3번 마 명품 축제가 대가리판이 있는데, 자, 명품 축제 현장에서 뭐 이거 꺾고 갈 수는 없지만, 자,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대가리다. 요놈이 대가리. 아마 쌍승식이 따따블로 나올 것 같아요. 따따블. 조철이 노리는 놈이 인기도가 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자, 오랜만에 조철이 대상 경주 또 한 번. 뭐 기수는 단상에서 꽃다발 받고, 조철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시원하게 환급받고, 자, 구경주 대상경주 일간 스포츠배, 자, 마판 넘버원 조철 믿고 시원하게 한 거나 때릴 테니까요. 어? 자, 대상경주 백기리만큼 너나 사세요 하고 시원하게 상한가 마판부터 때려줘지겠습니다. 자, 일간 스포츠배 구경주, 자, 조철의 주특기 대상경주입니다. 자, 조철 믿고 한 거나 하시자고요. 자, 구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오사마리 눈치방 잘 넘어와야죠. 자, 혼합 성분의 1800 핸디캡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힙니다.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힌데, 자, 오늘 일요경마 전부 달랍박스 승부인데, 유일하게 이거 10경주만 대가리 놓고 찍어 먹힙니다. 자, 바로 7번만 대군천하죠. 대군천하 원로기수. 뭐 우리 동료 예상가 중에 뭐 기수들 보는 거는 다 각자 보는 눈이 다르지만, 뭐 멀로기수가 잘 타니 못 타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수 뭐 문세영이급 봐도 무방합니다. 페로비치급 봐도 무상합니다. 저는 멀로기수의 기승술 우리나라 현재 있는 기수들 중에 최고급에 올라간다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말을 잘 타니 못하니 헛소리 하는데, 아마 말을 타본 기수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말을 못 타본 친구들 중에서 뭐 멀로 기수니 안토니오 기수니 얘네들 말 잘 타니 못하니 똥밥을 소리도 해대는데, 우리나라 얼레리 벌레리들보다 매수입니다. 예, 조철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기 산 막건 안 들어왔다고 뭐 잘 타니 못하니 그거는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고, 내가 막건 산 거 안 산 거 예상한 거 안 산 거 이런 걸 떠나서 순수 기승술 자체를 놓고 봐야죠. 7번 대구천하 멀로 기수 말 잘 탑니다. 말 잘 타는 기수니까 조철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거는. 자, 7번마 대군천하 대가리 놓고요. 자, 여기다가 후착 한방 찍어 먹힌데, 안쪽에 1번 스타파워, 2번 소울탱크, 6번 체인지 메이커, 뭐 8번 조은이가, 9번 금하울소, 10번 패스트 패션까지 한 6마리 혼전입니다. 6마리. 자, 이 중에서 3마리 뚝싹 걷어내고, 3마리 걷어내고 제대로 걸린 놈 한방. 아, 여기 배단이 아주 짭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자, 9번마 금화홀섬이 대길이 갈 것 같아요. 금화홀섬이 대길이 갈 것 같은데,
금화월시험 100길이라도 평균 매당 이상은 나올 겁니다. 뭐 금화월시험 받쳐만 놓고 조철이 논의를 한 말이 짭짤한 매당짜리가 하나가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는데 그놈에다가 주력 한 방입니다. 예치권 20장. 걸리면 1,000만 원이에요.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 한 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멀로기수의 7번만 대군 전화. 자 쌍복식 대가리. 대가리 놓고 궁창권의 아나짜리 한 방 시원하게 예치권 20장 갖다 꽂아가지고 벤스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식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멋진 한 방으로 현장에서 찾아뵐 테니까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계속 과천경마 승부처 오늘 뭐 느낌 좋습니다. 금요일 토요일하고 또 다르게 확실하게 한 방씩 걸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꾸주니까 금요일 토요일날 조금 아쉬웠던 거 자 오늘 일요일은 멋지게 만회할 테니까 일요일경마 기대들 해주시고 자 부산경마 1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자 먼저 부산경마 1경주입니다. 자 국산 5분 1000m 핸디캡이요. 야 요거 또 제대로 한방 1경주부터 부산은 1경주부터 한방씩 조져야 되겠네. 자 7번마 톱 에이스가 인기 1위 맞냐 이거죠. 데뷔전에서 최시재 기수가 인코스 최적 전개하면서 대가리 치고 이제 승부를 했는데 1분 02초 끝걸음 37초 8입니다. 자 이 정도 기록은 냉간한 놈들 다 냅니다. 지금 신분전 맞았는데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고 이거 여러분들 대가리 불안한 겁니다. 아직도 올대가리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직전 경기에 또 이빠이 가서 깨졌던 신분전 올라오면 그런 거예요. 8번만 굿트랜드 요한이시로 바꿔놨는데 7번 8번 시원하게 대길이 뚫리고 있어요. 딱 걸렸다 이거죠. 자 7번 톰에이시도 아니고 8번 마 굿트랜드도 아니고 1번 2번 아 인기 1,2위 두 놈 다 대가리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존철의 달라박 수상복 대가리 인기 1,2위 팔리는 놈 기본 능력으로 빵따대기 한방 때리러 갈러 능력상 대가리 쌍승식이 아마 따따블 배당으로 기가 막힌 배당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부산 1경주는요 이거 조철이 오고 메인으로 갈까 어쩔까 하다가 뒤에 6경주가 또 메인 승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A급으로만 갑니다. 자 7번 토베이스 8번 굿트랜드 자 두 마리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7번 8번 대끼리만 건 뭐 7번만 토베이스는 제가 요거 나올 때 조철의 주중 관심마 이놈이 대가리까지 올려드렸던 놈이죠. 자 그럴 때는 올려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뒤로 돌리고 갈 때는 확실히 돌려야죠. 승분전에 이거 분명히 과인기다 조철의 눈깔에 남들 다 인기 1로 이놈 놓고 살 텐데 자 우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인기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안 팔리는 놈 하나 조철의 눈깔에 걸린 달라박스 한 마리 있기 때문에 쌍승식 배당도 이런 거는 따따블 배당 충분히 뒤집어서 한번 때려볼 만한 멋진 배당이 나올 겁니다. 자 부산 1경주 달라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상한가 부산은 마지막 6경주가 메인 승부 상한가입니다. 자 요거 부산 6경주 상한가 벤츠한데 한글 아시자고요. 자 1등급입니다. 1등급에 1200m 핸디캡 박진감 넘치는 경주 1등급에 1200 대가리 상품 62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아마 부산 6경주가요 현장에서 배당판이 마필은 8마리밖에 안 뛰는데 마필은 거기에 8번마 초동스카이 같은 거는 돼도 않는 마필이지 꺾어버리고 딱 7마리 싸움인데 그 중에 배당이 붕 떠 있을 거예요. 뭐 하나 대가리 놓고 쭉 뚫리는 게 아니고 여기도 빵고 저기도 빵고 이리저리 어지럽게 뚫려 있을 건데 자 요 중에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대가리 믿는 축도 있고 자 요번 경주 비슷하게 팔려 나가기 때문에 자 불안한 인기 마를 뽑고 대가리만 잘 놓으면 이거 무조건 벤츠한테 한 구라 걸린 겁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짜리
상승시까지 노릴 훈련도 잘 해놨고 적절한 부담 중량에 등어리까지 괜찮게 앉은 놈. 자, 부산 6종주 메인 승부 요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조철 스타일로 갖다 때려 놓을 테니까 이거 뭐 금요일 토요일 날 조철 스타일 밀린 거 밀린 숙제 상한가 한 두세 개 멋지게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요. 그 중에 한 개가 이 부산 6종주입니다. 자, 요놈 벤츠한테 요놈 놓고 멋지게 상한가 한번 갈길 테니까 자, 부산 6종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하시고 조철이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1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7월 21일 조철의 진검다리 UCC 자, 조철 스타일 우리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함께할 일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예고드리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뵐게요. 과천 2경주부터 출발합니다. 2, 5, 9, 10. 부산교차는 1경주,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경주도 내일 무조건 여러분들께 아주 시원시원하게 때려드릴 테니까. 역시 마판 높은 넘버원 조철이구나 소리 들을 수 있게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무튼 아직도 이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구독 신청 안 해놓으신 분들은 조철 스타일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내일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 꼭 드릴 테니까 자, 조철 믿고 한번 하시자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